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수직 하중을 받고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쪽으로 힘을 받는 것을 우리가 Q kg, Q kg을 받고 있다. 나사를 풀려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렇죠? 요 힘을 우리가 P라고 하겠습니다. P. 나사를 풀려고 하면 P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P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야 나사가 풀려지는 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Q에 맞받으려고 하는 힘을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저항력을 우리가 N으로 하겠습니다. N. 자, P 방향 이쪽으로 미치는 힘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F라고 하겠습니다. F. 자, 그러면 NU 값하고 F 값을 이 항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R. 자, 그러면 결국 이 각도를 우리가 로우라고 이야기했을 때, 탄젠트 로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M분의, 요게 F가 되니까 요것도 F가 되겠죠? 그러니까 탄젠트 로우라고 하는 것은 M분의 F.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F 이꼴로 놓으니까 탄젠트 로에다가 곱하기 NO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F라고 하는 것이 P가 되겠죠. P. 그죠? 탄젠트 로는 그러니까 여기 NO 값이 맞받으려고 하는 힘이니까 Q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P 이꼴은 Q를 앞으로 당기니까 Q 곱하기 탄젠트 로, 이것은 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찰각입니다. 마찰각. 우리가 나사를 풀려고 할때이 마찰각이 경사각보다도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큰 값에서 경사각선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빼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답이 로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은 3번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죠? 3번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상기체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압력은 얼마나 되겠는가? P버 이꼴은 어떻게 됩니까? P버 이꼴은 M분의 WRT. 이 공식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P 이꼴은 VM분의 WRT. 자, 여기에서 V 값이 얼마? V 값이 얼마? 0.1kg per liter니까 V 값은 0.1. 1리터 맞죠? 1리터 맞죠? 1리터 1리터일 때 W 값은 0.1kg 이렇게 됩니다. 맞죠? kg을 그램으로 바꾸니까 1000g 이렇게 됩니까? 자,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상기체 상수 R값 0.082 atm 리터 퍼몰 K. 자, 그 다음에 분자량 산소니까 32. 이것은 1몰일 때 32g이다. 이러한 뜻이죠, 이게. 자, 곱하기 T 값이 얼마? 20도시니까 273 더하기 20. K 약분. 자, 그 다음에 몰 약분. 그 다음에 리터 약분. 그 다음에 그램이 어디? 그램 약분. 그러니까 기압의 단위로 얼마 atm 단위. atm이 기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10번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75 정도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75 정도가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가서 관련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냉각 살수 설비, 기화 장치, 긴급 차단 장치, 독성 가스 배관용 밸브. 답은 냉각 살수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도시가스법에 의하여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음 중 조정 명령이 아닌 것은 가스 검사 기관의 조정. 가스 검사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하는가? 이것을 조정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열량 압력, 공사 계획, 그 다음에 공급 조건을 조정한다. 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역학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위치가 아닌 것은, 아지, 그죠? 아고충, 그죠?
그 다음에 가보, 그죠? 가보, 아고충, 아지. 이것은 역합암기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아세틸렌 압축하는 압축기의 유분리기와 고압건조기 사이에는 역합암기장치가 아니라 역류방지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가스 수소용기 파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고의 원인, 용기가 가열되었다. 과잉 충전이 되었다. 그 다음 압력계를 타격했다. 폭발성 가스가 혼입되었다. 압력계를 타격했을 때 압력계가 깨졌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차단이 되어서 우리가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가열하면 터질 수 있죠. 너무 많이 충전하면 터질 수 있죠. 폭발성 가스가 혼입하면 터질 수 있죠. 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외압이나 지진에 의하여 가열성이 아주 풍부하다. 그죠? 가열성이 풍부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 위험 방법인 메카니컬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